오늘은 요세미티 마지막 날입니다. 간단히 저희 캠핑장을 보여드리고 이 주변 트레일 중에 가족 캠핑 혹은 힐링이나 휴식을 원하시는 하이커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하는 짧은 트레일이 있는데요. 또 이제 그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의 캠핑장은 B9이고요. 여기 이렇게 차를 주차해놨고 바로 옆에다가 8인용 텐트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. 주변이 온통 소나무여가지고 그늘도 많이 들고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텐트만 정리를 하면 돼서 잠깐 쉬고 있는 프레드. 그래서 이제 차, 텐트, 여기 휴식 공간, 밥 먹는 피크닉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는 파이어플레이스, 이렇게 불 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요세미티에 없어서는 안 될 베어박스들이 각 캠프사이트마다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음식을 저장해 놔야 돼요. 안 그러면 곰들이 냄새를 맡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. 여기 바나나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나나에 뭔가 귀여운 게 들어있네? 안감이 떨어졌어, 자기야. 바이킹 타는 것 같아. 좋아, 자기야? 너무 좋아요. 잘 자. 까꿍. 끼꿍. 잘 자.